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시지? 왜 불완전하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렇죠. 사실 모세 율법을 읽어보면 정말 불완전해요. 그 예를 하나 들면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이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그 모세 율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죠. 마태복음 19장.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를 시험해. 시험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예수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킨다. 이제 이거를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당시 사람 그러면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때니까 사람이 남자가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모세율법에는 그 당시 남편들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 지겨우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냐면 나는 너와 나는 이혼했다라는 남편이 하나 써주면 돼. 써주고 나가. 그러면 여자 쫓겨나요.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이제 그들이 남자니까 자기들을 자신 위해 좀 편리한 법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죠.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건 옳지 않다. 이래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걸 봐야 돼.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 아 율법이 불완전하다.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라는 그 뜻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딱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하나다. 지금은 남자만 인간 취급을 하고 여자는 인간 취급 안 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본래는 에덴의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합치면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이란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게 본래 그런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허락했냐? 이게 불완전하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물었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서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 변이 뭐냐 하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뭐예요?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본래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진 것들 두 사람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이란 건 이건 정말 척박하고, 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악하게 만드는. 그 너희들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그렇게 악해져 있는 것들한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나눌 수 없다. 그럼 그 통할까 안 통할까? 그래서 너희들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율법을 줬는데, 이제 내가 와서 그것을 본래 완전하던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러 왔다. 그 율법,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속 성경을 보면 성경이 머리에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를 딱 깨닫고 보시면 정리가 착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의 시대에는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더더구나 죄인과 세리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그 도덕성을 가지고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을 나타내기 오신 예수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고 세리고를 차별대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네. 그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은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꼭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맨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어떤 양? 토끼 양.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토끼인 양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제일 못된 놈이야. 못된 놈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못된 양이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느냐? 못된 놈일지라도 뭐예요? 그건 내 거야. 그리고 중요해.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내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게 구원이다.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를 따져서 천국 보내냐 지옥 보내냐 그런 게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기준은 사랑이야. 조건이 없어.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세리일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품에 가서 마음 놓고 안기면서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기만 좀 해라. 그럴 리가 있냐? 내가 앞으로, 이때까지 내가 못되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 법을 잘 지켜서 나 천국 갈 자격을 내가 얻을 거야. 그런 거 아니다. 제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도망간 놈도 잃은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도망간 놈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쁜 놈이란 뜻이야. 그러나 그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본래 죄를 누구 죄로 치는 거예요? 그 도망간 놈 죄로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망간 놈일지라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도망간 것을 그 나쁜 놈의 죄로 정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시지 않고 그 상대방의 죄를 잃은 내가 잃어서 잃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도망간 놈의 그 나쁜 놈의 죄를 자기의 죄로 자기의 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죄인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 그 책임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다. 내가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그 죄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죽음을 내가 이 죄인 대신에 내가 죽어주고 이 죄인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잃은 양, 그 잃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을 그러니까 찾으니까 즐거워,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그래서 온 파티를 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세 비유 모두가 다 잔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런 못된 놈을 4시간, 5시간에 걸려서, 찾았는데도 어떻게? 잔치해. 아시겠죠? 이제 그럼, 자,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하나를 잃었어. 드라크마는 그 상당히 아마 요즘 말로 치면 이때는 동전, 은전, 뭐 금전 뭐 이래서 그 돈의 가치가 달랐지만 요즘은 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근데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가치로서는 막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50,000원권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 50만 원이겠죠. 그 이 여자는 결혼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실히 돈을 모아가지고 10드라크마가 돼, 50만 원이 됐다. 근데 그 은전 하나가, 떨어져서 굴러서 안 보여 어디 갔는지. 자, 이거는 뭐를 비유한다면, 이 죄인과 세리들이 주인을 떠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을 떠났는데, 이 은전이 떨어져서 주인을 떠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전이 굴러서 떨어져서 주인을 떠났다. 그거는 은전은 아 내가 지금 주인을 떠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알지 못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 상구도 저도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때 싫은 하나님은 이상구가 싫어했던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떠날 거야. 하나님하고 난 상관없는 인간이야. 야, 하나님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떠나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떠났지만 실상은 이상구가 떠난 하나님은 오늘 이상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나 하나님 싫어. 제가 제일 싫었던 부분이, 막, 지옥 보낸다는 거는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지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지옥을 그렇게 고수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뭐냐면, 왜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그러면 제일 화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식은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지옥은 나 안 좋아한다고 화를 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기들 미워하는 사람이 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들의 원수들이 벌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바로 조건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는, 원수를 미워하는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옥, 지옥의 문제는. 저는 지옥에, 사람들이 지옥이, 사실은 지옥이 어디냐? 여기야, 여기. 이 세상이야. 이 세상에 지옥이니까 파킨슨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하지. 여러분. 그런데 지옥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은 이 세상은 참 좋은 곳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벤츠 뭐 보고 튕기고 별장에다가 보트에다가 할 때는 이야, 이 세상이 참 좋은 거구나. 그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야, 현대의학을 보자. 생기를 몰라. 그러니까 막, 항암, 수술 째고 항암 해대고 막,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이 세상이 막 고통으로 어떻게, 찾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니 암 공포증에 걸려보고.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이 이 생지옥으로부터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크,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지옥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근데 시간상, 제가 그동안에 지옥을 전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참. 자, 이제.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주인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상구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뭐요? 내가 떠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주인을 떠나는 것이 바로 드라크마가 떨어져서 주인을 떠나는 것과 같은 비유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지금 떠난 상태, 주인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찾고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이 세상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드라크마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도 그 드라크마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이 말을 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드라크마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자 주인은 뭐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다. 근데 드라크마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게 이 세상의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진짜 참 이 세 번째 비유, 뭐 흔히들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돌아온 탕자 비유라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요? 탕자요. 과연 탕자가 주인공일까? 예. 자, 여기 보면 주인공이 딱 나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얘기야. 이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아들 둘이는 들룰이에요. 이 아들 둘이는 이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들룰이야. 조연이야. 아시겠죠? 주연은 누구라?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주연은 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두 아들은, 하나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은 뭐야? 이방인들,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자, 어느 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예, 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야. 아시겠죠?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상속 재산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상속이 집행돼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상속법을 어떻게 어기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는 모세에게 준 상속에 관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동네 사람들은 그 당시 다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를 써놔야 돼? 유서를 써놓거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탁 숨지고 나서 그 상속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 그래? 그래? 이거는 네 몫이고, 이거는 네 몫이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놈이 이렇게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나는 상속, 그 재산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나는 이 집에 살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재산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 같이 살면 무슨 재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는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저, 독립해서 살 테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다. 그 말은 어떻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선택을 허락했다. 네.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럼 선택권을 안 주죠. 내 시킨 대로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선택을 내가 한다. 너희들은 내 말만 따라라. 그게 이제 조건적 사랑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 조건적 사랑. 근데 아버지는, 아, 그래? 독립해서 살고 싶어? 그러면 너의 독립권을,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어떻게 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탁 창조하고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 아담의 선택권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 식물들 보여주면서 아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름을 정해라. 이게 멋진 거예요. 내가 이름을 가르쳐 줄게가 아니야. 이게 네하고 얘들하고 같이 살 테니까 네가 이름을 정해줘. 그리고 네가 어떻게 지배를 해. 네가 알아서 잘해봐. 그런 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다고, 그게 왜 성경에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써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참 멋진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자. 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갔다. 이제 자기는 쾌락을 즐기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미 이 둘째 아들의 성격을 잘 아니까 곧 뭐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지가 될 것을 알았어,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한테 재산을 줘봐야 얘는 그냥 허랑방탕 막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곧 거지가
대리라는 것을 다 알면서 재산을 준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 얘기야. 우리 인간으로서. 이게 하나님 차원이다. 자, 왜 이러실까? 왜, 이 아버지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아버지는, 왜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줄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돈보다, 재산보다. 예, 네,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탁 받았을 때,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재산을 요구해도 못 받을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자기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건지, 그렇게 알고, 달라고 했다는 것부터 좀 수상해요. 왜? 이 아버지는 자기가 요구를 하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면모를 이 아들은 보긴 보았다. 그러니까 달라 그랬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주면 독립해서 떠날 거고, 떠나면 거지가 될 거고, 그 거지가 돼서라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 그래?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이 되도록. 지금은 자기 아들로서 살기가 싫어. 여러 가지 이유로. 저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왜 이 둘째 아들이 이 집에서 살기 싫었냐면 저는 그 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을 보니까 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형은 맨날 막 아버지 아버지 오시나. 그래서 또, 좀, 들어 누워서 좀 쉬자. 이러다가 아버지가, 아버지 오는 소리가 나면 뭐예요? 형은 후닥닥 일어나서 일하는 척하고. 노예 생활이야, 형은. 근데 이 아들은 내가 이렇게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사냐? 싫다. 자유, 자유. 형은 자유가, 자유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저도 자유를 좋아했기 때문에, 주여, 이런 거는 딱 싫었어. 거룩하신 주님께서 막 이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둘째 아들 심정을 지금 잘 알아.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딱 바꿔보니까, 와, 우리 아버지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율법의 불완전성과 사랑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와, 놀랍다. 우리 아버지는 뭐보다 뭐가 중요하구나? 돈보다 내가 중요하구나. 결국 그거는 뭐예요? 율법보다 사랑이 중요한 아버지. 자, 그래서 허랑방탕에서
다 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면서 밥, 간신히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자, 배고파 죽겠어. 굶어 죽게 생겼어. 자, 그럴 때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이 세상에 자기는 돼지를 치면서 지엽 열매나 얻어먹는, 돼지가 먹는 그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 완전히 인간이 돼지 차원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같은 인간은 그런 꼴을 당해야 싸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싸지.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자기가 독립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떠나보내면서까지도 돈을 주면서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셨다. 이 세상에 이제는 자기를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대접해 주실 존재는 아버지 한 번밖에 없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다른 모든 사람은 나를, 없어도 될 놈. 그러나 아버지에게만은 나는 꼭 필요한 아들이야. 야, 여러분, 이런 거 깨달으면 기분 좋아.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는 계속 이 거지가 되고 돼지 차원으로 추락한 이 아들을,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아들이야.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런 아들도, 죄인과 세리들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일꾼의 하나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거는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일꾼으로 밥이나 먹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정도로 하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쫓아내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는 받아주실 것이다. 자, 한편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맨날 뭐예요? 동구박을 내다보고 있어. 오늘은.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 거지. 아버지는 다 알아. 이 자식은. 이 자식이 돌아오면 거지가 돼야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거지만, 오늘은 거지가 안 오나. 그 거지가 오면 그건 내 아들이야.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거지의 특징은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격조 높은 부자의 아들이다. 그럼 뭐요? 옷이 달라요, 옷. 그 당시는 옷은 뭐, 지금도 그런 감이 있지만, 그 당시의 옷이란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 근데 아버지는 봤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에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저는요, 그 당시 이 아버지는 참 가문이 그 온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가문이죠. 있는데 그런 노인들이 그 당시 달린다는 것은 아주 그런 노인들 항상 어떻게 댕겨야 돼? 이렇게 댕겨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자,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달려가 이 단어가 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냥 달린 건가? 빨리 간다는 말인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거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죽어 내 아들이야. 왜? 거지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 헬라 말로 찾아봤어요. 이 달린다는 말. 그런데 그냥 달렸다. 이게 아니고 헬라 말은 여러분 그리스에서 그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0m 달리기. 그거는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전속 질주입니다. 그 단어예요. 전속 질주야. 노인해. 막 쏜살같이. 막 단 100분의 1초, 10분의 1초라도 뭐예요? 더 빨리 가야 돼. 그 단어예요. 와, 그럼 왜 그랬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위험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왔다! 이렇게 돌 들고 나타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해야 돼. 율법으로부터 구원이야. 그 동네 사람 바리새인들이 달겨들면 큰일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못 보고 있으면 뭐예요? 동네 사람들 보고, 이 집 둘째 아들이 온 것 같아. 그러면, 그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왜?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율법, 그 아이, 사랑하는 거지 아들을 죽이는 율법을, 그거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케 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더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율법에 의해서 죽지를 않아. 그래서 막 가서,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저기 거지가 하나 오는데, 우리 둘째 아들 놈 같다. 문 닫아 걸어라. 그래서 문 자꾸 두드리면 열고 꿇어 앉아. 그럼 먼저 회개부터 해야지. 회개가 항상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질주해서 달려가서 대화 안 해. 안 하고 무조건 뭐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 회개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달려간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회개를 해야지 먼저. 그러면서 준비해 온 대사를 웹니다. 왜? 밥얻어 먹으려고. 아버지는 지금 입을 맞췄다면 내 아들아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야. 행동으로 보여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를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야 돼. 내 아들이야. 라고 해야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돌 들고 왔다가도 어때요? 오.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도 사랑하네? 아들을 넣어서 맞아주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입장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입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온 동네, 이건 뭐야? 이렇게 되었었다, 이거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반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반지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가락지. 이건 뭐, 이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뭐요? 아들이요. 그 집 아들. 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집안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모든 잔치는 누가 와야 돼?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결혼식 할 때 그랬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국수 먹고 간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며,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잃었다가, 이 얼마나 멋있어. 토끼인 게 분명하죠? 그런데도 내가 잃었다.
박수.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온 동네 사람들 저희가, 그리고 그 집 일꾼들도 즐거워하더라.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도 즐거워하고, 온 이스라엘 평민들 즐거워하는데, 아직도 즐겁지 않고 열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큰아들이라. 그러니 큰아들.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인, 그 즐겁지 않은 바리새인들. 그 얘기예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거든. 막 풍류 소리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이런 일이냐. 아, 그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런데 오늘은 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야. 같이 얼마나 기쁘시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 형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에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고 뭐로서 살아? 노예로서. 항상 아버지의 명령 지켰습니다. 그 어긴 일이 없습니다. 사랑 얘기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뭐 사랑? 그건 전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테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이거를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하여 일했으니까, 뭐 상을 좀 주셔야 된다. 언제 나한테는 그런 염소 한 마리라도, 그 새끼 한 마리라도, 그래, 너희들 친구하고 같이 먹고 파티해라. 그런 적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주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뭐라고? 이 아들. 이거 아주 나쁜 말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는데 내 동생이라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야. 내 동생 아니야. 나하고 이 당신 아들은 달라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이라 그래. 큰아들은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네 동생 아니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다. 너한테는 마땅하지 않지. 너 같은 아들이나 상을 받고 하나님이 올려주고 그래 그게 마땅한 거지. 결국 뭐예요? 너에게는 조건적인 아버지가 좋지. 그런데 그건 아니야. 나,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개판 아들이 돌아와도 뭐예요? 기쁜 그런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너는 왜 이게 당연하지 않냐? 왜 이렇게 조건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다 뭐예요? 또 차전적, 어떻게? 즐거워하며, 뭐예요? 어깨 메고. 드라크마도 또 차전적, 뭐예요? 즐거워하여 온 이웃을 불러모으고. 또, 아, 이 거지 같은 놈, 거지 놈이 돌아와도 즐거워하여. 왜? 잃었다가, 뭐예요? 다시 찾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놈만 골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소유야. 내 아들과 내 딸이야. 이 딸이, 딸이니까, 아무런 차별 없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만 악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처럼 선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변하려면 내가 자발적으로 변하지. 절대로 안 변하면 너는 지옥 갈 줄 알아. 그거는 그런 강제적, 조건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사랑. 저도, 이 소위 탕자비유라는 비유는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40몇 년 동안 쭉 설교를 들어왔고 또 저도 공부해봤고 근데 이게요 1년 또 3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그럴수록 아, 이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더 깊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야, 참 좋다. 그럴수록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아름다운 봄을 즐기시며 치유받으시는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